평생 힘겹게 모은 재산을 고향을 위해 기부하고 떠나신 제1제주인 고 한인화. 뜨거운 고향 사랑은 자식들과 고향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다. 고 한인화 할머니처럼 고향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던 제1제주인들. 김영리에는 애틋한 고향애가 넘쳐 흐른다. 김영리는 해녀의 마을이다. 바다에는 언제나 삶의 숨빗소리가 울려 퍼진다. 넉넉하고 평화로운 마을. 김영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 수많은 제1제주인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 마을 회관 등 공공 건물 대부분이 제1제주인들의 기부로 세워졌을 만큼 마을 곳곳에 애향의 발자취가 서려 있다. 김영마을 꿈나무들의 배움터. 8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김영초등학교는 어려웠던 시절 수많은 제1제주인들의 기부에 의해 발전을 거듭해왔다. 당시 졸업생들은 풍금 등 교자재는 물론 작은 학용품 하나까지 챙겼던 제1제주인들의 뜨거운 고향 사랑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 학용품이 귀한 시절이라 그 잠자리표, 연필, 지우개, 또 이제 노트 같은 것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교생이 그 양쪽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서서 아주 환영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우리 학교는 그 풍금이라든지 학교의 여러 가지 그 악기라든지 또는 그 사물 이런 기비나 이런 것들을 그 교포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김영초등학교의 급식실 보람의 집. 제주의 학교 급식이 시작되면서 지난 89년 현대식 시설을 갖춘 위생적인 급식실로 문을 열었다. 이때도 제1제주인들은 고향의 후학들을 위해 기꺼이 성금을 모았다. 급식소는 어린 학생들이 그 위생적인 그 급식을 위해서 급식제가 실시되면서 그 교포들이 어린 학생들 그 위생관념이 잘 돼 있는 그런 급식소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 역시 제1교포들이 성금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김영중학교의 교실을 신축할 때도 제1제주인은 땀과 눈물 어린 기부금을 보내왔다. 교정 한편에 늘어선 수많은 공덕비는 그 끝없는 고향 사랑의 증표들이다. 교실 신축뿐이 아니었다. 학교 진입로 포장, 장학금에 이르기까지 고향의 새싹들을 위한 제1제주인들의 사랑은 마르지 않은 셈이었다. 고향을 위한 일에 이념도 장애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고향에는 아픈 사연이 남기도 했다. 굉장히 어렵게 신축이 된 건물이구나. 짓는 과정이 돈이 애새로우니까 교포 중에 뭐 초청된다 뭐이다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그 희망자를 물색해가지고 저를 짓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당국에서 이제 그 정보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그 조총기의 돈으로 이 관사를 지었다는 그 내용을 알고 당시 교장, 서무과장 등등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법에
이제 위배된 행위를 했다 해서 중정에 이제 데려다가 상당한 그 고문을 당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그 부분들이 조청령이건 뭐이건 애양심에 불타는 이러한 뜻에서 그 시사를 해준 거다 봐서 그냥 고맙게 생각할 따름이지 딴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마을 김영리에는 동서 김영리의 통합을 상징하는 탑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동서 김영리로 분리된 후 오랜 세월 갈등을 겪어왔던 김영리. 주민투표를 통해 지난 2000년 하나의 김영리로 다시 태어났고 이 과정에서 제1제주인의 노력과 도움이 가장 컸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면은 김영리라 했지 동김영리다 서김영리다 안 했었는데 예, 그 교포분들이 쾌히 예, 저희들이 통합성금으로 3억 6천을 모금했는데 그중 2억 4천을 제1교포분들이 해주셨고 또 고향의 친척들이라든지 이런 데 전화해서 이거는 반백년이 숙원이니까 이 기회에 안 되면은 생존 못한다. 통합에 적극 예,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화도 많이 걸려왔었고 심지어는 오사카 지역에서 교포들이 모여 앉아서 주민총회 결과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받고 하면서 예, 통합 논의가 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불렀다라는 그런 여담도 청년의 사무실은 원래 서 김영리 사무소였다. 고 김병용 선생이 내놓은 기부금으로 건립됐고 동서 통합 후 청년의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또한 고 김병용 선생은 마을 보건소 건립을 위해서도 거액을 기부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고향 사랑은 대를 이어 아들 김정광 씨가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 김병용 씨가 와가지고 뭐 이 저 보건소를 짓는데도 좀 시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동기명 서기명 이렇게 된 때인데 서기명 네 사무소가 지금 뭐 소각 상태에서 가지고 그 그것을 집도 다 지켜주고 또 이제 예 중학교 교실 6개실 증축하는데도 교실 하나를 책임져서 진 분은 그분이고 또 그 외 분들도 6개 교실을 갖다가 교실 하나에 교포 한 사람도 다 책임져서 탁탁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학교 과정 여기도 뭐 예, 대지를 갖다가 이제 늘렸고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고 이런 것이 전부 그 예, 교포들이 제일 교포들이 다 이제 그 시사에서 다 이루어지고 1984년에 건립된 노인복지회관 벽에는 건립 당시 8천여만 원의 기금을 기부한 제일 제주인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낯선 일본 땅에서 땀과 눈물로 모은 돈을 아낌없이 기부한 사람들 제일 제주인 고향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고향 사람들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 빛나는 그들의 공적은 후대까지 영원히 기려질 것이다. 아, 이건 누구다, 이건 누구다 이렇게 전부 살펴서갑니다. 살필 때마다 여기 또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집을 질 때에 이렇게 희사를 해준 사람이고 여기 희사뿐이 아니라 학교 어디 전부 그 희사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김영희가 이만큼 발전되게끔 한 분들입니다. 한 것을 항진 상기시키려고 이렇게 좀 해놓은 겁니다. 예. 후세에 이제 불악이 되도록 예. 그래서 다음 사람도 이와 같이 불악을 위해서 희생정신으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라 하는 아예 표상이나 마찬가지죠. 수십 년 일본 생활의 힘겨움 속에서도 언제나 머리에서는 고향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고향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리움으로 학교의 교실을 짓고 마을 회관과 보건소를 세웠다. 동서로 나뉜 고향을 하나로 만들었고 단합된 고향의 발전을 위해 디딤돌이 되었다.
구좌읍에서 가장 큰 마을 하나 된 김녕리에는 자랑스러운 고향 사람 제일 제주인들이 있다.